안녕하세요. 우마리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종환입니다. 네.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 또 분위기를 바꿔봐야죠.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. 와, 이게 쉽지 않았어요. 아, 정말요? 네. 그러면 이런 것들은 괜찮나요? 갑자기 어색해요. 네. 그러면 이번 네. 시간은 네, 이제 네. INTJ. INTJ. 에 대해서 INTJ. 이야기를 해볼 건데, 네. 제가 또 검색을 해봤을 네. 때, INTJ가 츤데레래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못하는데 네. N이 있고 네. 그러니까 츤데레일 것 같은데 또 허당미가 있다 그러는데 허당은 어떤 것이 또 인트제가 허당일까요? 일단은 슈퍼맨 같은 존재? 슈퍼맨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신문사에서 뿔테 안경 쓰고 그냥 바보같이 보이지만 슈퍼맨이잖아요.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네.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죠. ENTJ는 딱 봐도 와, 저 사람 뭔가 포스가 있다. 근데 네. INTJ는 뭔가 포스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. 근데 와 이런 느낌. 그러면 INTJ 쌤, 저는 이제 INTJ를 네네. 많이 본 경우가 없어서 네네. 성격이 드러나지 않아. 쌤, 솔직히 저는 잘 네. 아무리 공부해도 INTJ는 네. 잘 모르겠어요. INTJ 같은 경우는요 학원을 잘 안 다닐 가능성도 커요. 인강을 많이 들으려나? 자기가 스스로 너무 잘해요. 너무 잘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자존감이 아주 세요. 그 다음에 자존감을 밑받침할 근자감, 근거 있는 자신감 덩어리예요. 저건 알지? 인트제 근자감 네. 덩어리. 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왜 물어? 내가 혼자 하면 되는데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. 아. 네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그래도 진짜 많은 학생들을 만나는데 자, INTJ는 네. 근데 그러면 INTJ는 T와 J가 있잖아요. 네네. 자기가 알아서 진짜 다 잘할 것 같아요. 그러면 네, 잘해요. 이런 경우는 보세요. 뭐 선호하는 수업의 형태 알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골라서 들을 것 같고 그렇죠. 그리고 학습도 알아서 잘 계획해서 할 것 같고 그리고 주변의 시선도 많이 아랑곳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? 관계에 대해서 INTJ가 좀 강하신 분이라면요 외로움이란 감정을 잘 못 느껴요. 외로움을 느껴야 누군가 함께 있고 싶은 거잖아요. 네.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잘 못 느끼는데. 그래서 INTJ는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떨까요? 언제든지요. 네, 그러면 이 친구들은 네. 사실 과학이래. 과학 및 모든 그 학습에 대해서는 잘 되니까 그냥 이제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네네. 이런 이야기. 일단은 이거 말씀드릴게요. 사랑이란 감정은요, 독립된 감정으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. 전이 되는 감정이에요. 너무 철학적인데요? 장난 아니죠? 잘 봐요. 사랑이란 감정이 있잖아요. 네. 이 사랑 감정이 있으면 EF, IF, IT, 그 다음에 ET가 있죠.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상 사람 그게 있죠. 아는 만큼 보인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부족하다는 열등감이 있으면 그 열등감을 반대,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빨리 뺏겨요. 예를 들어서 내가 학벌에 대한 열등감 심한 사람은요 학벌만 보고 따라가요 그 상대를. 얘가 가졌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사람은요 EF라는 ET라는 IF라는 IT가 있으면 특히 EF는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네.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언제든지 수시로 바뀌어요. 네. EF. 네. 그래서 종잡을 수 없어요. 그래서 EF가 들어갔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금사빠 기질이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. 네. 그 다음에 또 매력 어필도 되게 잘해요. 그래서 나중에 EF 있는 사람들 보면 고백도 많이 받고, 네. 뭐지? 고백도 많이 받고, 실제 내가 좀 살짝, 남성은 대시를 할 때고, 여성 같은 경우는 내가 당신에게 지금 매력 어필, 그 다음에 내가 언제든 내가 고백하면 받아줄게 이런 느낌의 제스처를 좀 많이 해요. 근데 IF는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친밀성이에요. 편안함. 그래서 오래된 관계, 친구 관계에서 이성 관계로 발전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. 친밀감, 그 다음에 편안함, 이런 안정감. 이해하셨죠?
어, 친밀감, 안정감. 그리고, 그러면은 네. 그러면 이성 친구가 옛날부터 이성 친구가 많이 없었으면 연애하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아. 그렇죠. 네. 막 소개팅에서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. 순간 마음을 뺏기긴 쉽지 않습니다. 항상 어떤 관계에 대한 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? 네, 좀 그게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부터 재밌는데 ET가 재밌어요. ET가? ET는 사랑이란 감정 전이 되는 그 전의 감정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존경, 존중, 별만하다 뭔가 그런 대상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호기심이 생기죠. 계속 바라보니까 너무 내 마음에 딱 드는 거죠. 그때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많이 전이 돼서 ET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래 못 사귄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. 연하 못 사귀겠대. 그래서 연상도 한두 살보다는 좀 많은 연상 많아요. 네. 근데 ET가 여성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세거든요. 네. 나중에 되게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커요. 자기에 대해서 정말. 그래서 나중에 딱 나이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. 아예 그냥 내가 키우고 살지 뭐 라고 해서 아예 연하를 사귀는 것도 되게 많아요. 나이가 들었을 때 달라지거든요. 근데 IT 같은 경우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좀 재밌는 게 무조건 100% 아닙니다. 사랑이라는 감정에 전이되는 그것이 지식의 공유예요. 뭐야 어려워. 네, IT 같은 경우는 평소에 말을 안 하겠지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분야에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전문가 뺨을 쳐요. 그래서 결국은 나하고 말이 통하네? 말이 통하네? 하다 보니 그 사람한테 호기심 가져서 실제 연인이 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IT는 거의 웬만해서는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교 가서 같은 과라고 하는 게 지식 공유잖아요. 네. 그때 사귀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. 같은 회사, 같은 분야 쪽에. 네. 아. 네. 와, 네. 정말 파면 팔수록 공부하기 어려운 MBTI네요. 네. 네, 그러면 인트제. 네. 쌤,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, 네네. 그거는 또 어떤 걸 비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은 IT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요. 하기 싫은 거 죽어도 안 하고 해야 하는 건 죽어도 해야 돼요. 천재성을 좀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J가 딱 붙었잖아요. 그러면 정말 그 지속력이 아주 뛰어납니다. 내가 끝내기 전까지는 정말 무섭게 해요. 정말 무서워요. 그래서 INTJ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게임에 빠졌잖아요. 네. 게임에 빠졌으면요. 게임은 대부분 만약에 뭐 제가 게임을 잘 모르는데 뭐 순위가 매겨지는 어떤 게임이 있으면 INTJ는 모든 전략을 공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실행을 해서 거의 웬만해서는 다 상위거든요. 게임은 진짜 정말 지능적으로 봤을 때 어머 검색 INTJ 검색 결과가 다음 것 같대. 네, 네,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INTJ는 왜 또 저 하나 뭐냐면 뭐 아니면 도냐면 내가 하기 싫으면 절대 안 하고 하고 싶으면 절대 한다 그랬죠. 근데 이게 공부라면 대박인 거야. 근데 공부가 아니면 근데 얘가 만약에 공부잖아요. 근데 공부가 사실 구경수 과사 너무 다르잖아요. 제가 본 이제 I와 T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아이들은 공부를 할 때 수학은 겁나 잘하는데 그냥 만점이에요. 그리고 뭐 이런 애들은 보통 물화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수학 물화를 해서 다 만점인데 거의 완전 메이저가 되거든요. 근데 영어가 막 2등급, 3등급. 하기 싫은 수업도 안 하죠.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에게 좀 조언을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. 섹터를 나누지 마세요.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라는 패턴을 나누지 마시고요. 수능이라는 패턴을 그 섹터에 딱 모으셔야 돼요. 그러면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한다, 하고 싶은 건 한다. 이 섹터가 세분화되면 될수록 그것이 갈라집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의대 가신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잘 봐요. 이런 말 있잖아요. 1% 영감과 99% 노력이란 말이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봤을 때는 숫자에 표장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그래 봐봐 99%잖아 노력이 중요하다 라고 하겠지만요. INTJ만큼은요 99% 노력이 중요하지 않아요. 그러면 1% 영감이 있으면 99% 노력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.
오씨, 이것도 어렵다. 그게 뭐냐면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. 동기를 가르치지 않아요. IT가 들어가는 친구는 동기를 가르쳐야 돼요. 왜 네가 해야 돼? 목적성을, 목표를 가르쳐주면 얘들은 알아서 다 해요. 명언이야, 명언. 어. IT는 동기가 중요하다. 그 명언이야. 대한민국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릴 때부터 타고난 천재가 있잖아요. 네. 영재라 부르잖아요. 네. 근데 영재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성공이라는 키워드에 들어갔던 확률도 높을까요, 낮을까요? 더 낮죠. 왜 낮을까요? 왜 낮을 것 같아요? 저는 획일화된 교육.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? 그 영재들을 왜 일반 사람이 가르쳐요? 저도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. 교수들이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노력해서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적인 자기만의 선입견으로 얘를 바라보니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. 천재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저도 천재는 천재가 가르쳐야 한다 주의예요. 맞아요. 그래서 동기를 줘야 돼요. 동기가 있으면 애들은 알아서요. 잘 봐요. 국어.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게 네가 의대 가고 싶니? 근데 제가 뭐 영어별로, 국어별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자, 아무래도 의대 가게 되면 정말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. 지금 이제 수능에 국어도 네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전문적인 용어를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. 나중에 봐라, 네가 의사가 되면서 어쩌다가 법률 지식도 알아야 되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 네가 하기 힘든데 수능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단계가 넘어가지 않느냐. 그 다음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아무리 수학서 사고잖아요. 사고 자체가 판단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가 수술을 할 때 그 긴급한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, 사고 능력이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어 같은 경우는 아니 수능 영어도 안 되는데 네가 나중에 어떻게 그 어려운 그 의학적 용어를 쓸 것이냐. 기본적 단계를 거쳐가야지만이 거기서 너는 완벽히 실력을 보일 수 있다 라고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. 우와, 명언입니다. 명언 선생님. 쌤 겁나 명언. 네. 오, 그러면 뭐 우리 I, N, T, Z는 네. 뭐 이 정도 명언으로 뭐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이번 챕터도 네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안녕.